B2B지 않습니까? 해외에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쓸 텐데 예. 그 회사들한테 어떻게 알리지?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, 처음에. 네, 네, 네.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, 네, 사업이. 특히 해외 쪽은. 네. 그런가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한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네. 아, AWS의 클라우드 네. 앱스토어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. 저희가 딱히 영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알아서 고객이 들어와서 저희 서비스를 트라이 해보고 적용을 한 다음에 기술 지원도 별로 많이 들지도 않았죠. 네. 그리고 또 요금은 또 마켓플레이스가 알아서. 예, 걷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매달 거의, 줍니까? 예, 매달 정도. 저희는 뭐 거의 손 안 대고 코프는 듯한 그런 네. 미스의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가 됐죠. 그리고 실제 또 그 7개 그 회원 가입 중에서 상용 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저희 이제 실제 고객이 된 경우가 이제 3건이 있었어요. 야. 그 기간 동안에 거의 이제 절반 가까운 그런 고객이 전환이 네, 네. 됐죠.